2010년 미국 보스턴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4년간 식물인간으로 살았던 빅토리아 앨런이 정상적으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. 빅토리아 앨런은 1994년 새쌍둥이로 태어났고 매우 활발한 성격으로 어린 시절 수영 실력이 뛰어나 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였습니다. 하지만 빅토리아가 11살이 된 어느 날 자가 면역 질환으로 뇌 손상을 입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. 담당 의사는 빅토리아가 다시 깨어날 확률이 낮다는 말을 부모에게 전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럼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와 빅토리아가 깨어나길 바라며 계속해서 딸과 대화를 시도했고 음식들도 직접 먹여주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. 그 결과 그녀가 쓰러진 지 4년째 되던 날 빅토리아가 의식을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빅토리아는 식물인간에서 깨어나 가족들에게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. 그동안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지만 전부 듣고 있었어요. 그녀는 식물인간이었을 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지만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부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. 담당 의사를 포함한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빅토리아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기적적으로 빅토리아의 의식은 돌아왔지만 투병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척추신경이 손상돼 하반신이 마비된 몸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. 척추 손상을 입은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했고 점점 활달한 모습을 잃어갔습니다. 또 그토록 좋아하던 수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. 이에 쌍둥이 오빠들은 빅토리아의 몸은 수영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판단에 그녀를 물에 던졌습니다. 놀랍게도 빅토리아의 다리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. 빅토리아의 꿈은 수영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. 가족들은 그녀가 꿈을 이룰 수 있게 옆에서 물씬 몇 년 도와주었고 그 결과 빅토리아는 하반신 마비를 극복하고 2011년 미국 대표로 출전한 패럴림픽에서 100m 자유형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. 하지만 빅토리아는 이 꿈에서 멈추지 않고 휠체어 없이 걷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. 매일 6시간씩 3년간 재활치료를 견뎌냈고 그 결과 식물인간 상태 이후 빅토리아 알렌이 10년 만에 전처럼 다시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그녀는 기적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